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오늘로 이걸로 이게 밀가루인데요. 네, 밀가루예요. 여기다 물 조금만 더 넣을게요. 뭔가 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부터 너무 굳었나 봐. 조금만 넣겠습니다. 아, 이건 제 과외 선생님이 그려주신 거예요. 저 이거 보니까 하고 싶은 게 생각났어요. 뭐냐면, 저는 시계를 만들 거예요. 색깔로 제가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물이 새네. 제가 이걸로 판다지 만들었었어요. 제가 어째 엄청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하지만 전 오늘은 시계를 만들 거예요. 오늘 제가 시계를 만들 건데요. 우선 뭐 묻힐 때 물이 필요할 수 있을까 그릇을 가져올게요. 그릇에다가 물을 아주 조금만 부어요. 이 정도만 부으면 돼요. 이거 지금 만드는 거 아시죠? 그냥 밀가루예요, 이거는. 밀가루 반죽이에요. 모든 사람은 알겠죠. 혹시 몰라서 말해드리는 거고요. 네, 이렇게 우선 동그라미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동그라미를 만들었어요. 이제는 이게 시계 이쪽 부분이 될 거예요. 하고 밴드를 만들어야겠죠? 밴드를 만들려면 이 정도 필요해요. 아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리본으로 쓸게요. 리본은 왜 필요하냐면 제가 리본 위쪽에 장식할 거예요. 직장 하나가 와가지고. 정도면 되겠죠? 네. 따따따따따. 반만 하겠습니다. 얇게 만들게. 네, 제가 지금 시계 하는 부분을 만들 건데요. 이렇게 안 만들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두껍게 만들면 안 되겠죠?
제 의자가 좀 고장난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만들었어요. 열고 눌릴게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었어요. 잠시만요. 네, 여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붙여볼 거예요. 좀 적게 필요했네요. 제가 만져봤어요, 아저씨. 동그라미가 너무 부려워.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잘 되네. 네, 이거를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이걸 어떻게 붙이냐면, 붙이는 것보단 우선 제가 시간 같은 거를 해야겠죠? 가위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반으로만 그릴게요. 잘못했다. 잠시만요. 눈을 쳐서 없앨게요. 가운데 점을 잘못 찍었어요. 네, 가운데 점을 한번 맞추면 쉽겠죠? 반의 그리기가. 하고 이렇게 제가 지금 이게 시계 몇 시인지는 몰랐지만 바늘을 대충이라도 표시했습니다. 우선 너비 뒷면에다 물을 묻힐게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 붙일 거예요. 이렇게 붙였어요. 하고 제가 리본을 만들어볼까요? 물 좀 묻을게요. 너무 굳었어요.
얘기를. 오케이. 게요. 이렇게 붙이고 가운데 동그라미 하나만 하면 되겠죠? 동그라미, 그다음에 호호호 부서졌다. 근데 리본을 만들었어요. 뭔가 빨리 떼질 것 같으니까 빨리 붙일게요. 뭐 떨어질 것 같은데? 만들었거든요. 근데 좀 시계가 그렇네요. 네, 만들었어요. 되게 작을까? 왜 내가 이걸 못했지? 시계는 옆쪽으로 보잖아요. 앞쪽이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보잖아요. 근데 제가 힘들게 그쪽에다 들었어요. 네, 만들어봤어요. 어휴,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뭔가 잘 부러질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밀가루로 밀가루 시계를 만들어봤는데요.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걸 만들어볼게요. 하고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